Make hi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Ah,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을 할 겁니다. 진짜요? 우와! 어떤 거죠? 블랙핑크가 더 무서운 걸레. 나 귀신. 우와, 최악이야. 어, 이거 어려운데? 블링크는 우리가 하는 걸 생각해서 골랐을 거야. 맞아. 좀 재밌을 것 같아. 이제 주세요. 어! 아, 이렇게. 어! 아, 이렇게. 블랙핑크가 초능력을 갖는다면 순간이동 대 시간여행. 근데 언니가 순간이동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 맞아. 나도 얘기 많이 했어. 난 얘기하면 항상 순간이동. 시간여행도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시간여행. 근데 아, 진짜? 난 무조건 시간여행. 난 순간이동인데. 어디로 가고 싶은데? 나는 다른 시대로 그냥 가서 살아보고 싶어. 아, 그렇게까지? 인터넷처럼.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나는 순간이동인 이유가 막 다른 나라까지도 안 바라고 나는 내 침대로 빨리 가고 싶어. 뭔지 알아, 나도 그거. 약간 퇴근했는데 순간이동 바로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 언니가 진짜 진짜 싫은 날이 있었어. 그거를 패스를 할 수 있는 거지. 아,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뒤로 시간여행이니까요. 설득력이 아주 좋아. 승진! 바꾸는 거야? 근데 About Time 영화 생각하니까 시간여행도 되게 그치? 좋긴 하네. 그치, 그치. 그렇게 로맨틱하게 생각하면 되게 좋아. 그리고 막 난 지금 내 뇌로 갈 수 있으면 내 어린 시절로 가고 싶어. 내가 기억 못하는 것들을 좀 다시 캐치하고 오고 싶어. 나도 나 기억이 잘 안 난 뉴질랜드. 근데 만약에 못 돌아오면? 에이! 거기 갇혀! 딱 한 번밖에 못 해! 제가 지금... 엄마가 공부해! 이러면 아, 나중에 다 쓸모 없다니까 돈을 막... 나는 블링크는 순간이동 골랐을 것 같아, 순간이동. 무조건 많은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동시에 보고 싶을 때 우리가 여기 있다가 순간이동 해서 여기로 와라 이런 걸 난 순간이동일 것 같아. 순간이동. 아, 여기 와서 봐. 왜냐면 우리가 나라를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블랙핑크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순간이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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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역시! I knew it! 순간이동이 20%, 시간여행이 40%.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러게. 지금 우리도 반반이었잖아. 완전 반반이야. 맞아. 블랙핑크 추억의 음식 중 일주일 동안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이거 어려운데? 다시 먹고 싶다. 스크램블 에그. 스크램블 에그랑 딸기 잼이랑 물만두, 오렌지. 오 마이 갓. 아, 근데 일주일 동안 딱 하나만... 일주일 동안? 근데 스크램블 에그 좋은 게 봐봐, 내가 또 설득을 한번 해볼게. 스크램블 에그로 자체로만 음식이 되고 약간 달다구리가 먹고 싶으면 거기다 딸기잼 섞어서 두 가지를 먹을 수 있다면 물만두 그냥 물만두잖아. 아, 근데 난 물만두 오리엔탈 드레싱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맞아. 나 짠 거 좋아. 근데 밥 먹고 나서 달다구리 안 먹어? 아... 디저트! 중요해. 디저트. 물만두 목 맥혀. 물! 물만두. 그 물을 마셔야 만두에 있는 물. 자꾸만 나는 저 물만두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사실은 블링크가 골랐다면은 왜? 물만두랑 오리엔탈 드레싱을 먹어보면은 달라질 거예요. 모르겠다. 한 명씩 다 해봐요. 나는 왼쪽을 골랐을 것 같아. 나도 스크램블 에그. 저도 스크램블 에그인 것 같아. 진짜? 난 물만두. 하나, 둘, 셋! 스크램블 에그! 씨! 하이파이! 항상 물만두를 주문하세요. 나 오늘 집에 가서 먹을래. 먹자. 물만두에 오리엔탈. 야, 갑자기 너무 땡겨. 블랙핑크 숙소로 더 나은 곳은 엘리베이터 없는 20층 펜트하우스 1층에 10평 원룸. What?
아 이건 무조건 1층에 10평 원룸이지. 아, 나도야. 아 절대 못 올라가 20층. 진짜 못 올라가요. 진짜 못 올라가요. 나는 근데 펜트하우스 때문에 약간 지금 펜트하우스. 난 아마 20층까지 걸어가려면 그냥 한 3시간 잡을걸? 올라가다가 앉아서 핸드폰 하고 놀다가 다시 조금 몇 번 뛰어가서 근데 블링크는 1층을 골랐을 거야. 왜냐면 진짜? 내가 체력이 없다고 이걸 강조할 거라 이미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펜트하우스인데?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힘든 거를 싫어하는 걸 알걸? 10평이 얼마야? 여기 이만큼이 10평인 거 같아. 그 정말 큰 얘기. 우리 네 명에서 이렇게 숙소니까. 근데 고를 거를 생각하면 난 차이스할게. 나는 펜데 나는 블링크는 1층 골랐을 것 같아. 난 펜트하우스 골랐을 것 같아. 나도 펜트하우스 골랐을 것 같아. 그래도 나 27인데 언니네 어버죠? 어. 나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20층 못 올라가. 맞아. 과연 우리의 하나, 둘, 셋, 펜트하우스. 뭐지? 나는 솔로. 와, 왜? 마인드를 읽은 거야. 블링크가 올라갈까 봐. 아니, 블링크는 알아. 우리가 20층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거. 근데 만약에 며칠 고생하다가 30일 정도 휴가 있으면은 다음은 분명히 박빙이었다. 어. 오. 블랙핑크가 노래방에 간다면 듣고 싶은 곡은 댄스. 발라드일 것 같아. 발라드 듣고 싶어? 진짜? 난 댄스일 것 같은데. 발라드. 난 발라드일 것 같아. 왜냐하면 발라드를 많이 안 들어봤잖아. 맞아 안 들어봤어. 아. 잠깐 블링크가 블랙핑크랑. 우리랑 노래방 갔어. 그럼 우리한테 뭘 보고 싶어? 발라드. 진짜? 발라드. 난 댄스일 것 같은데. 나 발라드. 발라드. 이런 거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좋아. 근데 좀 댄스일 수도 있는 게 내가 막 내 친구들이랑 장난칠 때 야 막 한번 뚜뚜뚜 보여줘봐 막 이런 말을 자주 해. 진짜. 근데 또 그건 그건 내가 친구가 그런 거. 눈에 봐봐. 내 생각에는 블링크면은 진짜 뭔가 발라드. 나만을 위한 세레나드라고 생각해서 봐봐. 이런 거지. 와 얘네 춤 너무 잘 춰서 팬이 돼서 딱 노래방 갔는데 발라드를 보고 싶지 않고 뭔가 춤을 보고 싶지 않고 이걸 좋아하는 게 이거니까. 근데 봐봐. 근데 너무 많이 봐봐. 거기서 멋있게 봐봐. 정말 노래방이잖아. 춤을 출 건 아니잖아. 노래방에서 놀 진짜 건데. 감성 있게 발라드 불러달라고 얘기할 그 거지. 작은 방 그 안이라고 생각했을 때 발라드일 것 같아. 발라드? 다 발라드야? 발라드. 하나 둘 셋 발라드. 몇 번데요? 와, 예쁘다. 난 그 1퍼를 맞춘 거야. 우리가 짱인 거지. 누구야? 짱. 누구야? 나와. 오케이. 아, 블랙핑크. 블링크한테 블랙핑크가 가족이 된다면은 블랙핑크가 내 언니 누나. 블랙핑크가 내 동생. 동생일 거 같아. 난 언니 누나일 거 같아. 플렉스? 플렉스. 아, 플렉스. 언니 누나일 것 같지 않아? 아닌가? 근데 우리를 되게 귀여워하시긴 하신 것 같아. 되게 어렵다 이거. 사랑해주는 그 마음을 볼 때는 되게 저희를 동생처럼 생각할 때도 많은 것 같고. 블링크라고 생각하면 뭔가 동생을 골랐을 것 같아. 맞아. 동생? 맞아. 동생. 나는 뭔가 근데 내가 이렇게 뭔가 막 팬이었던 사람이 나랑 가족이 될 수 있다면은 난 뭔가 내가 동생이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 마음에서 처음에 언니 누나가 생각이 났던 거야. 잠깐만. 동생이요. 동생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프라우드 하는 그 마음이 맞아, 크잖아. 블링크가 블링크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동생을 뭔가 봤을 때 그런 마음을 느꼈어. 몰라. 그런 마음을 나도. 어려워. 맞아. 하나, 둘, 셋. 동생. 이건 진짜 이유를 듣고 싶다. 근데 그 마음이 맞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플렉스? 누구의 팬이면 저 사람이 언니였으면 좋겠는 마음이 맞아. 맞아. 그래. 뭔가 내가 이렇게 챙김을 받으면 뭔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 내가 죽는 건 알 수 있다면 죽는 시간 알기, 죽는 이유 와. 알기. 와. 시간을 왜 알아? 막 6시에 죽었어. 이것보다 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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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야?
시간이랑 써있어. 6시에 저거 언젠지 몰라. 6시 근데 6시만 근데 이거 너무 잔인한 게 뭐 예를 들어 누구랑 싸우다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내가 얘랑 싸울 것만 기다리게 될 거. 맞네. 나도 시간. 아니 근데 시간을 알면 그 시간을 기다리게 똑같아. 이유를 알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거야.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죽어. Everybody dies. 근데 시간을 알면 내가 그걸 대비해서 그래. 그 전에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나도 잘 쓸 수 있잖아. 막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정말 이걸 내가 이렇게 나눠서 내 인생을 잘 사용하는 거지. 나도 시간 알래. 아, 시간? 시간. 아니, 근데 이유가 봐봐. 근데 시간을 알았는데 내일이면? 그럼 내일까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봐봐, 이유가 핫티를 마시다가 쏟았는데 심장마비가 왔어. 근데 그럼 티를 앞으로 마시고 누가 마시거나 내가 맞아. 마실 때마다 맞아. 이래야 되잖아. 평생.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80살이야. 맞아. 그럼 앞으로 몇 년 티만 보면 막 조심해야 되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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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도 시간. 시간인 것 같아. 시간인 오케이. 것 같아. 하나, 둘, 셋. 시간! 근데 좀 이유 알고 싶었어, 나는. 그래? 나 이유 알고 싶지도 않아. 나도 알고 싶지 않아. 난 이유 알고 싶었어. 몇 퍼였어요? 51%. 와, 1% 차이로. 나도 시간을 알고 그 시간에 소중히 있을래. 맞아.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죽어요? 아니 살 아니 살 가능성도 또 있는 거지. 그러면 나 만약에 다리 하나가 부러지더라도 나 그냥 기어서 그냥 낭떠러지로 가면 좀비는 아닌 거야. 이게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내 친구는 바로 좀비한테 물린대. 근데 나는 낭떠러지 떨어져. 나 낭떠러지. 난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어. 딱 TV 켰는데 만약에 지금 좀비들이 막 이러고 있습니다 하자마자 낭떠러지로 바로 떨어질 거야. 난 도망갈 나도. 힘도 없어. 나는. 난 너무 징그러워서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걸 참아야 내가 물리잖아. 그럼 그것도 그러니까, 참아야 돼? 나도 그게 싫어. 왜 그것도 참아? 이거 나 자체가 못할 것 같아. 그 좀비 씨 바이러스 택배로 보내주시면 제가 먹을게요. 맞아, 차라리 그게 나을 물리기는 좀 그렇거든요. 낭떠러지. 네. 낭떠러지? 네. 낭떠러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오케이. 그래, 이건 몇 퍼센트였어요? 70%. 오, 그나마. 오케이. 다 생존 본능이 좀 있어. 전비는 부산행이죠. 맞아, 부산행이지. 나도 부산행. 원바디스 아니야? 오, 섹시. 근데 월드 워킹데드 아니야? 좋아. 리사는 근데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맨날 귀신 나오는 걸 보고 있잖아. 맞아. 저 귀신 TV 같은 거 엄청 좋아해요. 그 귀신 조금만 귀신 이러면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혼자 귀신 들어봐. TV를 그렇게 봐요. 귀신 너무 무서워. 그래서요? 아, 그래서요? 관심은 많아. 겨울에 이불 없이 자기, 여름에 히터 틀고 자기. 와, 최악이야. 난 일단 이불이 없으면 못 잘 것 같긴 해. 나도 이불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맞아. 아, 근데 봐봐, 잘 생각해봐. 에어컨? 히터야. We're talking about heater, like. 핫! 히터바람이 얼마나 건조하게 하는데 사람을 수분을 다 빠져. 어, 그쵸. 언니, 겨울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막 몇 도야. 아, 근데? 옷을 껴입고 자면 되잖아. 아, 나 둘 다 너무 힘들어. 어떻게 이런 질문을.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둘 중에 만약 할 거면 여름에 히터 틀고 잔다고? 어. 아, 난 겨울에 이불 없이 잘래. 나도 겨울에 이불 없이 자기 할래. 나 히터가 너무 나 그래, 히터 못 들어. 히터 진짜 최악이야. 난 차에서도 네. 히터 안 들어. 어. 전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절대 못 해. 아, 그러니까 저는 추운 걸 진짜 싫어해. 나는 쪼그라드는 것보다 차에 더워서 이게 불었어. 그게 나. 이게 막 추워서 쪼그라드는 것보다. So cold. 우린 진짜 So hot. 오케이, 2대2. 하나, 둘, 셋. 여름. 너네가 지금 히터를 입고 있어. 얼굴 찢어져. 근데 언니랑 난 둘 다 겨울이 더 낫잖아. 맞아, 원래.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저는 원래 여름 맞아. 좋아하고. 맞아. 오케이. 스낵! 거기에 물렸을 때
아, 손가락 발가락. 치명적인. 아, 무조건 무조건. 부위는? 내가 올해 이마도 물려보고 손가락 발가락도 물려봤는데 손가락 발가락인 것 같아. 손가락 발가락은 비교가 안 돼. 진짜 진짜. 아, 발가락 이런 데 물리면 진짜. 나는 이마는 안 긁고 있었는데 막 손은 막. 맞아. 자는 내내 막 내가 긁고. 모기가 얼굴에 물렸어. 그러면은 컨실러로 커버가 되지만 제가 스케줄 하루 종일 손가락 발가락 계속 긁고 있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그거. 그걸 생각해 준 것 같아. 블링크는 우리가 하는 걸 생각해서 분명히 손가락 발가락 골랐을 거야. 맞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손가락 발가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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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물려보셨네, 양쪽을. 내가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런 걸 의식한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얼굴은 그리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다가 또 긁을 수도 있고 이런 자연스럽게. 맞아. 근데 일하다가 손가락, 발가락은 막 잠깐만요. 맞아. 몇 퍼예요? 60%. 오. 오케이. 블랙핑크의 감성을 비우는 날. 비우는 날. 난눈 오는 날. 아, 근데 감성을 자극한다는 건 어떤 감성이야? 그냥 아무 어떤 거든 어쨌든 너의 감정이 약간 이렇게 좀 커지는 날. 눈 오는 날. 나도 눈 오는 날은 딱 첫눈만 그러지. 그 다음부터는 살짝 진짜 나는 비는 계속 보고 있고 싶지 않은데 눈은 오면 계속 보고 있고 싶거든. 그러면 뭔가 생각이 많아져. 이 질문에는 왠지 눈 오는 날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난 블링크 비 오는 날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어. 우리가 맨날 비 몰고 다니는 애들이니까. 날카로웠어. 승진. 아, 승진. 예! Yeah! 아니, 난 블링크를 생각했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인 것 같아. 하나, 둘, 셋. 비 오는 날. 역시 막 우리 아이스크림 첫 이벤트 보고 이랬을 때 비 왔잖아. 그래서 더 골랐어. 그런 비 오는 날의 포인트가 있어. 더 참을 수 없는 것. 배고픔. 잠. 어, 언니 잠이 막 배고파서 깬 적 없어? 어. 난 항상 이 질문이 오잖아? 나는 기준점이 있어, 나만의. 뭐예요? 어떻게? 뮤비를 3일 내내 찍었어. 못 잤어. 집에 가서 딱 2시간 쉬고 나올 수 있어? 밥을 먹는다고? 난 먹어야 돼. 나 배고파. 안 자고 나와? 나는 근데 배고파서 못 잔 적이 너무 많아. 맞아. 그래, 나도 그래. 맞아. 나도 그래. 아, 일단 뮤비를 3일 찍었다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밥도 3일 안 먹은 거야, 그럼? 3일까지 밥을 안 먹어. 잠도 3일. 난 너무 피곤하면 그냥 무조건 잠은 답이 먼저인데. 근데 너는 배가 막 아파도 잘 수 있긴 하지? 그 신기하다. 중간에서. 난 그러면 편히 잘 수가 없어. 이렇게. 나는 진짜 속 쓰려서 못 자. 배고프면 막. 아! 막 거지가 왔다! 막. 아니 근데 블링크도 배고픔 골랐을 것 같아. 배고픔. 배고픔. 우리 맨날 배고파 하잖아. 대기실에서도 배고파? 맞아. 배고파. 나는 아직 헝그리 정신. 배고픔으로? 네, 배고픔. 하나, 둘, 셋. 배고픔! 아! Yeah. I knew it. 역시 블링크가 우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벌써 이렇게 생각하는 맞아.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보면서 서로 입장을 이렇게. 오, 고급 어휘로. 오. 서로 입장으로. Yeah.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라는 거를 꼭 언제나 생각하고 앞으로 더 블링크랑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다음번에 또 이걸 할 때는 좀 더 잘 맞출 수 있게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파이팅! 블랙핑 스쿨. 블랙핑 스쿨. 어머, 조용히 해. 웃겨서 수업 못하면 어떡해. 나 좀 도도하게 있어볼게. 재준! 재준! 승희는요? 나는 이름이 뭐지? 조용히 해! 나도 공부해, 새끼야!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니에요? 어, 브리트니 스피어스. 저는 플렉스예요. 너희들의 예능감을 증폭시킬 핵 인싸 게임들을 준비해봤어. 잘 적고 있지. 스트레칭. 왜 라면 국물로 해? 대놓고 너는 오물오물 거리면서 날 보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빠밤. 빠밤.